오늘 중세다방에서 모실 분은 카톨릭 평화방송 보도 프로그램의 네. 아주 꽃이에요, 꽃. 두 분. 꽃 두 송이. 꽃돌이. 꽃돌이들. 네, 꽃 두 송이. 네, 진행자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이기상 야고보 형제님과 네. 정수용 이냐시오 신부님 모셨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TPBC 보도주간 맡고 있는 정수용 이냐시오입니다. 우리 기자분들이랑 같이 신문, 그리고 라디오 보도 프로, 그리고 TV 뉴스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상의 뉴스공감의 이기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아니 목소리가 달라. 네. 이렇게 좀 깔아야 되나 봐. 아, 반갑습니다. 동굴 목소리 부러워요. 아, 근데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네. 네. 아, 바깥에서 보고 있는데 네. 두 분 너무 잘 맞으세요. 아니 네. 그래서 저희 진짜 놀고 있어요. 또 마음에 들어. 아니야. 정말. 네. 네, 좋습니다. 네. 아니 좋아요. 아니 그 정수영 신부님은 사제 앵커라는 네. 표현이 본인한테 좀 어때요? 네. 그... 아, 난 좀 너무 어색하다. 난 동기인데 지금. 아, 저희 셋 다 동기잖아요. 존댓말 하세요. 셋 다 동기인데 지금. 존댓말 하세요. 존댓말. 처음 오는 손님한테 얘기하는 그게, 것처럼 하니까. 네. 평상시 우리 안 그러잖아요. 아, 진짜. 하지만 뭐 카메라 앞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맨 처음에 이제 뉴스를 진행하면서 저희 보도국장님이 이제 붙여주셨던 그 명칭이 이제 사제 앵커인데 이게 좀 어색하죠. 그리고 이제 뭐 사제 앵커라고 불리는 일은 사실은 없으니까 사제 앵커님 뭐 이런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제가 앵커를 한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또 앵커인 사제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예, 저의 정체성을 또 잃지 않으려고 아니, 우리 둘이 예.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오늘도 왜 볼펜을 이렇게 잡고 쓰지도 않은 볼펜을 지금도, 왜 잡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모든 방송들 보시면 앵커들이 손에 뭘 다 들고 있어요. 종이를 들고 있거나 펜을 들고 있거나 근데 이게 없으면 사실 되게 불안하더라고요. 아, 근데 뭐 하나 들고 있어야 돼. 아니 그래서 마이크를 하나 이렇게 잡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있으면 어떨까. 우리 또 수전 하나 들고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잡았다가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네. 좀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들고 오셨더라고요. 아, 오늘 또 혹시라도 뭐가 있으면 적어보려고. 네. 네. 기자 정신? 네. 아, 그리고 또 야구보 형제님께서는 네. 지금 프로그램 하신 지 3주? 3주 지났습니다. 예. 가톨릭 평화방송 어떻게 좀 익숙해지셨나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카톨릭 평화방송에서 방송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제가 방송 시작한 지가 1994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네. 한 25년 좀 넘었거든요. VJ계 화석. 석유. 암모나이트. 쉐일가스. 예. 어쨌든 뭐 별별 소리를 다 듣긴 하는데, 어쨌든 방송한 지 꽤나 됐는데, 네. 중간중간에 제가 여기에 게스트로 왔던 적도 있고, 공개방송 와서 사회를 봤던 적도 있고, 그런데, 그 어떤 데일리 방송을 네, 정기적으로 하는 방송을 맡아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이기상의 짝사랑이다 평화방송은 늘 하고 싶은데 기회가 잘 안 왔어요. 그랬는데 25년이 지난 어느 날 뉴스 프로그램을 3주 전부터 시작을 해서 무척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그러면 있죠. 25년 만에 앵커하셨으니까 짝사랑인데 짝사랑이 완성됐어. 완성됐죠. 25년 후에는 중사라이브 하셔야죠. 청춘 어게인 이런 거. 그죠? 아, 근데 저는. 이게 막 던지지 말라고요. 아니, 이렇게 막 던지면 당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 저녁에 무슨 방송을 한다 그래가지고 전혀 이런 분위기를 기대치 않고 또 그 보도주가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나와서 어떤 그, CPBC에 CPBC에 거기 어디에 어디야 또 CPBC 보도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하는 줄 알고 왔는데 사뭇 분위기가 다르네요. 아쉽습니다. 네. 아니 이혜니님께서 네. 사제 앵커 신부님 크크크 볼펜으로는 허전한 손. 아 있어야 된다 이거. 네. 뭐하는 또 더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보도국 기자분들은 다 언제나 수첩하고 볼펜 들고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잠깐만 댓글 소개하고 있잖아. 이재진 글라라님께서 예, 뭐 괜찮습니다. 1994, 난 내 것만 하거든. 이러니 방송이 질이 떨어지지. 잠깐만. 아, 이재진 글라라님께서 네. 1994년 VJ로 시작하여 2014년 CPBC에 왔었는데 다시 또 와줘서 또 고마워요라고.
아, 교황님 오셨을 때. 아, 교황님. 아, 교황님 오셨을 때 특집 방송을. 네. 저건 무슨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이 사진을 제가 뽑았는데. 네, 네. 이 사진이 유명한 사진. 이 사진이 좋은 사진들 많거든요. 아니, 제가. 되게 유명한 아니, 이 사진이에요. 네. 유명한 사진. 얼굴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예. 안구. 이게 그 처음 데뷔했을 때가 아마 예, 왼쪽이고. 왼쪽. 오른쪽이 아마 최근. 이제, 아니, 저, 예, 왼쪽. 저것도 한 10년 전이야. 아, 왼쪽도, 어. 왼쪽도 한 15년 전이고요. 네. 예, 요거가 한 8년 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딱 얼굴하고 그렇죠. 얼굴이 거의 뭐 차이가 없어요. 그 뭐라 그래? 변하지 않는 거. 방부제. 방부제. 예, 네, 방부제. 방부제 외모. 예, 방부제. 감사합니다. 예. 방부제를 드시나요? 어쨌든 2014년에요, 제가. 예. 아, 다시 돌아오셨어. 예. 평화방송과 예. 인연을 예. 얘기를 해야 되기 아, 때문에. 예. 예. 그때 교황님 오셨을 때 그 아. 중계하면서 이렇게 아침마다 생방송을 했었거든요. 아. 그때도 와 가지고 제가 사장 신부님한테 저 여기서 방송하고 싶습니다. 한 번만 제가 기독교 방송도 가고요. 다 불교 방송도 다 해봤거든요. 근데 평화방송에서 제가 신자인데 못하고 있는 게 말이 안 돼. 근데 제가 25년 만에. 아니 또 하나비님께서 네. 이기상 야고보님 이 방송에서 오래전에 교육 프로 진행하실 때 방송 잘 봤는데요. 그때 당시 꼬맹이 제 딸이 이제 곧 수능 겁니다. 아, 아 오랜만에 뵈는 제가 반갑네요. EBS에서 예. 네, EBS에서 그 예. 생방송 욕심 부모라고 네. 예, 육아 프로그램 또 아니 요즘에 보니까 유튜브에 네네. 그 오은영 선생님하고도 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제작도 하고 기획도 네네. 하고 아~ 마케팅도 하고 예, 지금 방송 또 네. 사진 나오고 있는데요. 예예예. 예, 예, 예. 아니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혼자? 사진 많은데 하고 말 네. 뭐 오은영 박사님 요즘에 워낙이 막 네. 핫해지셔가지고 네. 더 유명해지셔서 네네. 제가 많이 좀 배우면서 하고 있죠. 네. 아니 우리 또 정수영 신부님도 예전에 평화방송에서 남신부가 간다 또 그때하고는 달라. 아, 달라요 또. 그때는 우리 같이 그랬어. 아, 진짜? 네. 네. 그때는 약간 그게 그 뭐죠? 이렇게 가서 체험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죠. 그때 사회사목국에서 만들었던 네. 프로그램인데요. 아, 지금 또 네, 사회사목국의 여러 아, 현장들 젊다. 네, 현장들 가서 이제 신부들이 직접 이렇게 활동하고 아, 뭐 제가 저 프로그램을 봤었거든요. 예. 아, 그때 그 신부님이셨군요. 예, 보도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신부들 세 명 지금 엄청 많았네. 네, 네. 그때 저도 이제 같이 했었죠. 네, 저 때는 아. 되게 까불까불하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볼펜 잡고 얌전하게. 네. 네. 아, 근데 저희가 또 보도국 진행하면 또 이상할 것 같아요. 이제 바꿔서 하면 하고 싶어 했잖아요. 아니 꾼이 매번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네. 신부님하고 한번 바꿔서 네. 자기는 뉴스 진행을 하고 신부님 여기 오라고. 아 근데 이제 뉴스는 이제 출연은 네. 얼마 안 되는데 이제 원고 작업을 직접 해야 되다 보니까 아, 사실은 이제 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네, 어려움이 좀 있긴 합니다. 네. 네. 앵커를 하면서 어려운 네. 점은 지금 이게 원고를 쓰는 게 그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게 제일 어려운 건가요? 그 일주일 동안 이제 뉴스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제일 마지막 프로그램에는 그 사제의 눈이라고 그 주에 있었던 이슈 가운데서 이제 교회적인 시각 그리고 또 사제가 본 그런 시각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논평 코너죠. 뭐 예전에 이렇게 손석희 씨의 그 앵커 브리핑 같은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뉴스가 워낙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뽑는 게 좀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뭐 우리의 어떤 입장이나 또 그 논조를 정해야 되는 건 논평이다 보니까 아니 신부님이 네. 하시는 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주간 종합 뉴스하고 네. 사제의 네. 눈 두 프로를 하는 건가요? 그 주간 종합 뉴스 안에 있는 코너가 이제 사제의 눈이고요. 아. 그게 이제 클로징으로 나가는 코너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한 주에 있었던 모든 뉴스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하는 프로고 그리고 그 뉴스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앵커가 아, 그 논평을 하는 코너가 있는 거죠. 저는 되게 애독자예요. 정수영 씨는 진행하는 아이, 감사합니다. 톤도 너무 네. 좋고 네. 아까도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 애청 애독자. 저 잘 보기 때문에. 네. 네. 아니 저도 중세 라이브 잘 봅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이기상 선생님께서도 어떤 방송을 프로, 진행하시는지를 네.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제가 네, 네. 예, 예. 이기상의 뉴스 공감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보도 프로그램이 하나 이렇게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생방송으로 들어오는 대로 많은 뉴스들을 그대로 전하게 되니까 사실은 뭐 TV도 있고 신문도 있지만 라디오만큼 또 이렇게 시의성 있게 빠르게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매체도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요일마다 좀 코너가 다른가요? 네네. 매일매일 코너가 있고 네. 고정 코너들이 있고 네. 또 그리고 매일마다 또 게스트 여러분들이 또 다양하게 나오시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교황님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걸 거의 생방송으로 중계하다시피 저희가 생방송을 5시에 시작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딱 광장에 차를 타고 들어온 게 5시였어요. 저는 그 방송 봤습니다. 네. 아주 긴박하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 방송이 잘 되려나 보다. 네. 아, 또 얼마 전에는 그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도 나왔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되게 놀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섭외하셨냐고. 그러니까요. 저희 뭐 스태프들의 다 힘이고. 예.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도 그렇게 만나 보는가 하면은 뭐 이용식 대지견님하고 전화 연결도 또 하고 뭐 게스트들이 상당히 쉽게 얘기해서 빵빵해서 요즘에 아주 그렇게 빵빵하다면 저희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볼만 빵빵해요. 무리수였는데. 아니 두 분이 또 진행하시는 곳이 또 종교 방송, 또 가톨릭 방송이다 보니까 뭔가 좀 더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분이 진행하시면서 가장 또 신경이 이건 좀 너무 간장 신경이 쓰인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도다 보니까 좀 신뢰성이 중요하죠. 그냥 뭐 아무 말이나 할 수 없고 확인되지 않은 뭐 감정적인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사실에 기반한 것들 전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특별히 뭐 수치를 인용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 발언을 이야기한다 할 때라도 이게 가공된 건 아닌지 혹시 또 잘못 전해진 것들은 아닌지 이런 것들 좀 많이 신경 쓰고 아무래도 좀 보도의 신뢰성 뭐 이런 것들 사제 눈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일도 어떤 주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카톨릭적인 시선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뭐 될지 찬성 반대 뭐 입장이 있는 사안에 있어서 뭐 이거를 그냥 기계적으로 전달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그런 시각들을 강조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 안에서 이제 교회 가르침도 사실은 잘 숙지해야 되고 또 현안에서 또 이 사안을 또 반대로 보시는 분들도 같이 공감하거나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뭐 감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좀 조화시키는 것들이 아니 근데 형님 악플이 많던데요? 악플도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좀 악플이 좀 더 달렸으면 좋겠어요. 와. 와. 아유 저 우리 그 이상 선생님은요. 아니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매일매일이 고민의 시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까지 주로 해왔던 프로그램들이 보도 프로그램은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되려 보도는 보도인데 연예 뉴스 뭐 이런 쪽으로 제가 주로 음악 많이 방송 이런 음악 방송이나 VJ로 아니면 뭐 교양에서의 어떤 육아 쪽의 방송들이나 그렇게 다양하게 했었는데 말 그대로 그대로 뉴스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또 평화 방송에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느낌의 방송이 돼야 되는지를 그냥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정말로 오랜만에 기도 열심히 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좀 특성이 좀 있죠. 아무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뉴스 공감에도 악플들이 많이 달리나요? 악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악플은 별로 아직까지는 없어서 사실 뭐 무플보다는 악플이기 때문에 저도 뭐 악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까 뭐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하셨는데 뭐 이게 아무래도 정치 관련 이슈들일 경우에는 워낙이 대한민국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누가 나오면은 너 그쪽 편이냐 누가 나오면 너 그쪽 편이냐 아니 왜냐면은 제가 그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준석 대표가 나왔을 때 그때 약간 그 좀 뭔가 어떤 이슈가 있었는데 그거를 되게 좀 집요하게 계속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댓글로 아니 왜 이준석 대표님 불러놓고 이게 그런 거 자꾸 어려운 거 물어보냐고 이제 막 그런 약간 그 악플이 좀 몇 개가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지금까지 했던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분 좋은 혹은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인터뷰들이었거든요. 사실 인터뷰는 너무나 많이 해서 어떻게 보면 제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로 치고 들어가서 깊게 들어가서 불편한 얘기까지 끌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과연 그렇다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럼 저는 그쪽 방송에 참여하면 안 되겠네요. 너무 깊숙하게 들어오실 것 같아가지고. 누가요? 아니 하느님 앞에 떳떳하면 뭐 누가 깊숙이 들어와도 뭐 내 안에 하느님 가득한데. 오, 그럼 먼저 출연하시는 거예요? 저 다음에 할게요. 저는 또 라디오와 방송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신부님 먼저 한번 가시면. 알겠습니다. 뭐 기꺼이.
이슈 가져가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이비아 수녀님, 이영준 모이세 신부님 신부님 읽어야겠다. 이영준 제 걸 제가 읽나요? 네. 이영준 모이세 신부님 라이브 중세 아주 잘 보고 있어요. 저는 필리핀 면역 공동체에서 선교하고 있는 복자 수녀의 대전 광구 이비아 수녀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또 가족 수녀님이에요. 네, 수녀님 고맙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모시는구나. 네, 저희 가족이에요. 네, 네. 면역 공동체. 뭐 따뜻하네. 네, 좋습니다. 야고보 형제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라디오 뉴스 진행하면서 각계 다양한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활동가들을 이제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네. 기억에 남는 뭐 게스트나 아니면 또 기억에 남는 이준석 대표 기억에 남는 아니 그 얘기는 한참 했으니까. 네. 뭐 저희 프로그램에 다양한 분들이 워낙에 출연해서 사실은 이 인터뷰를 한다는 거 혹은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뭐 조금 방송을 여러 해 동안 해왔지만 그 만남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네네. 그 만남 속에서 너무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감동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뉴스 프로그램을 시작하니까 더욱더 다양한 그 한 분 한 분들을 만나 뵙고 네네. 있어서 제가 딱 하나 뭐 이렇게 꼽아서 네네네네. 얘기하긴 그렇지만 네. 예, 그 만남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네. 생각 다시 그리고 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하려면 그냥 뭐 그 사람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일단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은 알아봤자 또 얼마나 알겠어요. 그냥 인터넷에서 있는 내용들 가지고선 리서치를 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정말로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풀어내야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수영 신부님 같은 경우는 사목 현장에 계실 때보다 네네네. 또 지금 또 다양한 사회 이슈를 좀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네. 원래 신부님이 오기 전에 국내 수학으로 북한학을 네네네. 석사 공부 좀 하셨어요. 공부한 분이에요. 석사님이시고 또 그 전에는 그 노동사무위원회에서 몇 년 계셨죠? 노동사무위원회 5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하고는 더 다르게 사회적 이슈를 더 많이 지금 좀 고민하고 또 글 쓰시려면 사진의 눈으로 쓰려면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이렇게 바라보게 될 텐데 신부님에게 기억에 남는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인물 또 누가 있을까요? 제가 5월부터 이제 그 전에 이제 최용진 신부님이 네, 이제 앵커 네네. 활동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뭐 사진의 눈은 코너 하셨었는데 그 제가 이제 2월에 부임하고 이제 5월부터 방송은 이어받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동사목 활동하면서 좀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뭐 시민사회단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회 이슈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금 경험할 수 있었고 북한학 공부하면서 국제 이슈나 한반도 이슈 뭐 평화 관련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좀 쟁점이고 어떤 부분들이 이제 뭐 찬반이 있는지들을 좀 배울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좀 주제를 선정하는 데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정치 이슈, 뭐 사회 이슈, 국제 이슈, 그다음에 뭐 경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 좀 다루고 싶은데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반도 관련된 이슈나 아니면은 뭐 노동 관련된 그런 사안들을 할 때 조금이라도 좀 유리한 부분은 있는 것 같고. 뭐 기억에 남는 거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뭐 북한을 보는 세 가지 시선 이런 것 같은 네네. 경우는 좀 저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좀 공감할 수 있게 좀 소개하고 싶었던 그런 코너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북한을 보는 세 가지 시선이 뭔가요? 뭐 제일 많은 분들은 이제 적으로 보기도 하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법 체계에 따라서 보면 이제 북한은 우리의 반국가 단체 뭐 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남북화해 교류법에 의하면은 우리는 이제 북한과 같이 교류해야 되는 뭐 협력의 대상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사안으로 본다면 국제 관계에서 우리는 이제 국가 대 국가의 관계인데 그 남북화해 교류법은 이제 특수 관계라고 지향을 하거든요. 통일을 지향하는 사이에 있는 잠정적 특수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 시선에 따라서 우리가 북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어쩌면 행동이 좀 규제되는 것 같아요. 적으로 보면 사실은 전쟁을 해야 되는 내 행동이 규제가 되는 거고 특수관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고려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국제사회에서 그냥 국가 대 국가, 뭐 유엔 가입국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경쟁해야 되는 그런 관계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시선이 좀 규정한다, 뭐 그런 의미로. 당신은 어떤 시선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의미로 전달했었습니다. 확실히
저는 이제 사제의 눈도 이렇게 대본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대본 있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네. 대본을 본인이 쓰셨다고 하셔서 네. 네. 보통 작가님들이 써주신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왜냐면 아, 사제의 눈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사제눈으로 써놓고 작가의 눈이 아니잖아요. 작가가 사제 힘을 빌려 이렇게 쓰러 생각했는데 네. 어. 그때 제일 눈이 빛나세요. 사제의 눈 할 때. 그러니까 본인이 프로포터 보느라고 했죠. 잘못 읽어 본인이 쓴 거라서 그런 건데 오늘도 또 너무 잘해주시고 말씀도 네. 그래서 그거와 좀 관련돼서 저는 어떤 걸 묻고 싶냐면 저희가 가톨릭 방송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내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을 지금 다루시는 두 분이에요. 두 분께 동시에 좀 묻고 싶은데 그 가톨릭 교회와 방송이 그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사제 앵커로서 혹은 평신도 또 앵커로서 이렇게 두 가지 시선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진 이유. 그 작년 10월에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이제 모든 형제들에서 이야기하셨지만 이제 정치의 중요성 이런 것들 말씀하시고 네. 그리고 또 그 전반적인 그 회칙 안에서도 인용하셨던 게 루카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착한 사마리아인의 네. 비유인데요. 제일 마지막 구절에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라는 거잖아요. 그렇다 한다면은 정말 가난하고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 모두를 형제로 대한다면 내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시스템, 이 사회의 어떤 법과 제도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소외되거나 약한 이들은 누군지를 바라보는 것이 또 우리의 선교고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개인적 구원만을 바라는 그런 신앙 활동이 아니라 이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의견들이 모아지고 여러 사회 현안들의 찬반이 있는지를 바라보는 게 결국은 구원에 협력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 CPPC 평화방송도 또 언론사이고 또 우리가 전해야 된 복음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보도들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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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니, 너무 멋지게 네.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얘기할 때 참 부담스러우시겠어요. 저는 그냥 오늘 그 사제 세 분이 앉아 계신데 까만 옷을 입고 나오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 정도. 아, 그렇구나. 네, 그냥 비슷하게라도 입고 나와서 앉아 있기를 다행이다. 네, 네, 이런 생각 들고요. 네, 네. 네, 사제 신부님 옆에서 사제 앵커님 옆에 앉아 있기가 이렇게 좀. 혼자 아니 근데 너무 잘하세요. 네, 저희 예, 또 만약에 이제 라디오 네. 시사 프로그램을 사제가 했다면은 도저히 안 됐을 그런 부분들도 또 되게 또 전문 MC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진행을 워낙 잘하시니까 출연자들에게 또 얘기를 많이 끌어내시죠. 라이브에 되게 강하실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라이브 프로그램 그냥 생방송들을 주로 많이 해왔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네. 사실 아까 주신 질문 네. 같은 경우에도. 생활하고 신앙하고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바라보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너무 없었던 것 같고요. 아. 예, 지금 요즘에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하루에 거의 한 3, 4시간 정도는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시사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거든요. 네네. 근데 마침 시사 프로그램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새삼 다시 요즘에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와 이게 정말로 그냥 진영 대 진영의 논리 외에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뭐 어떤 관점이나 혹은 신자로서의 관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주 새삼스럽게 배우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3주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은 그거를 이제 쌓아나가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겠구나라는 네. 생각들 많이 하고 그러니까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누가 옳다 누가 틀렸다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느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생각이 네네. 들고 예전에 그 이제 뭐 레오 교황님도 그러셨고 어떤 그런 사회적인 회칙을 그 사회교리에 대한 회칙들을 내셨을 때마다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으셨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진보층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그 가진 자들의 편을 드느냐라고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공격을 또 받고 또 보수층에서는 왜 이렇게 노동자 편을 드느냐라고 양쪽으로 또 공격을 받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아직도 기억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교회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하느님 편이다. 라고 그게 너무나 명확한 거잖아요. 아마 그래서 조금은 어렵겠지만 두 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의 가르침을 이렇게 아전인수조로 인용을 하거나 본인의 주장을 하는데 좀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다양한 사회 현안에 있어서 교회가 목소리를 낸다라는 것도 되게 좀 조심스러운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복음의 가치에 따라서 우선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쪽이 틀리고 한쪽이 맞고가 아니라 이 상황 안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더 우선돼야 된다. 이 다른 가치가 틀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교회도 뭔가 좀 복음의 빛을 전할 수 있고 또 선포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분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나와서 이걸 꼭 하려 준비했는데 네. 못 하신 뭐 이야기가 있나요? 네. 그 저희 주간 종합 뉴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기상의 뉴스 공감도 그렇고 사실 이제 보도국에서 제작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봐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또 건의해주시고 제보해주시고 하는 게 제일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세 라이브 보시는 분들도 저희 CPBC의 다양한 보도 프로그램들 많이 아껴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또 더 많이 아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이기상의 또 혹시 한 말씀. 이기상의 뉴스 공감이란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새롭게 시작했고 저도 매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같이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들이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CPBC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고 또 가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많이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주위에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거 하셔야 되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까 그 슈퍼챗 그거 누 하시나요 그거? 예, 저 들어오면 종이가 많습니다. 두 분 한번 해보실래요? 저희는 저기 아니 방송을 위해서는 뭐 다 해야지. 아니 저희가 들어야 하는 거야. 맞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 지금 자 빨리 끝내죠. 네, 그러면 두 분 이제 보내드리고 조천호 교수님 모시도록 또 하겠습니다. 네, 보내드리죠. 잠시 뒤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